오늘은 딱 보이죠? 떡, 라이스 페이퍼. 떡 라이스 페이퍼? 라이스 페이퍼로 저번에 떡을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떡, 소세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떡을 만들어 봐야겠죠? 떡은 그때랑 만드는 방법이 달라? 아니, 똑같아요. 자, 페이퍼를 한 장씩 물에 적셔줍니다. 따뜻한 물에. 떡 하나에 페이퍼 4장. 이렇게 살짝만 기다려줘야 돼. 조금 불었으면 뿌른지 어떻게 알아? 대충? 어차피 접은 다음에 계속 불어, 얘가. 조금씩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말아주면 돼. 자, 이렇게. 여기. 똑같다 진짜. 이게 네모난 거면 더 좋긴 한데, 네모난 게 없어. 흔하지 않아. 어쨌든 하나 됐고. 그냥 대충 말아도 다 붙더라. 공기가 막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냥 다 알아서 이렇게 잘 되더라. 이 끄트머리를 잘 확인해서 우리는 국물에 넣을 게 아니고 얘를 한번 볶듯이 익혀줄 거니까. 그냥 3등분 해주면 돼요. 이게 쫄깃쫄깃해서 썰리지가 않지. 완전 눌러야 돼, 이렇게. 어우, 안 떨어지는 거 봐. 칼집을 내줄게요. 소세지. 앞뒤로? 네, 앞뒤로. 왜? 이게 소스가 이 사이로 골고루 밸 거야. 칼집 내주면. 그럼 떡도 내줄 거야? 아니야. 떡은 굳이 칼집을 낼 필요 있을까? 떡은 어차피 제가 끈적끈적해서 소스가 잘 달라붙어. 소세지와 떡을 꽂아볼게요. 소세지 먼저. 가운데로 이렇게. 떡도 꽂고. 오케이, 좋았어. 자, 이렇게. 자,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고추장 한 숟가락. 크게, 이렇게 한 숟가락. 케첩 반 숟가락. 이 정도. 굴소스는 반에 반. 나오나? 오케이. 그럼 섞어줍니다. 설탕을 한 스푼. 후추를 좀 갈아줄 거예요. 물엿. 살짝. 기름을 살짝. 기름이 흐르면 준비해둔 친구들을 올려줄게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만. 물을 살짝 섞어서. 다음에
됐어. 어느 정도 양념이 묻기만 하면 돼. 오, 떨어져. 깨를 으깨면서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쫄깃쫄깃해? 양념 잘 되었어? 소리는 진짜 쫄깃쫄깃하다. 떡이 너무 쫄깃쫄깃해. 이 떡은 국물 요리할 때 써야겠어.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쫄깃해. 자, 오늘은 라이스 페이퍼를 이용해서 소세지 떡을 만들어 봤어요. 전체적으로 다 좋아. 근데 양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 좀 아쉬운 점은 제가 보완해서 레시피 영상 하단에 올려드리겠고, 라이스 페이퍼로 만든 떡이 너무 지나치게 쫄깃해서 요거는 소떡보다는 떡볶이로 먹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쫄깃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